사실 뭐 동안의 대명사죠. 박소연 씨. 박소연 씨가 정말 오랫동안 저한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아서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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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이가 동갑이에요.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오빠로 해서 야 그냥 오빠로 하자. 그냥 예. 그게 아니라 오빠가 아닌 걸 어느 순간 알아가지고 다음에 만나면 내가 너 그냥 친구한다. 그런데 다음에 만나면 그거를 잊어버리고 다시 오빠가 된 거예요. 예. 아니 뭐 안티에이징 시술 여성분들이 요즘 많이 하는데 네. 솔직히 여러 가지 수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술은 많이 봤죠. 진짜 관심이 많죠. 요즘 여자들끼리 모이면 항상 그 안티에이징 시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트렌드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자연스러워. 제가 했나? 안 했나? 한 듯 안 한 듯 한데 원래 좋은가?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관리가 꾸준히 돼서 한 거예요? 안 한 거예요? 했어요? 내추럴한 저는 관리 다 한 거예요. 관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또 약간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.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팩부터 뭐 티 뭐 너무 좋은 거를 관심을 갖고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. 아 노력하시는구나. 네. 네네. 박소영 씨를 뒤에서 지금 사실 처음 보거든요. 앞에서는 많이 봤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요. 타조 한 마리 앞에 다니시죠. 목이요. 머리가 작으시죠. 목이 긴데다가 머리가 무슨 진짜 타조 머리만 해요. 이병호 씨 주먹만 해요, 진짜. 네, 저기. 네. 원래 아프리카 어떤 부족 가면 저렇게 목 길어가지고 여기 부족 있어요.